자, 31쪽 교과서 속 기타 지문 보겠습니다. 오케이. How confident do you feel about yourself? 자, 얼마나 자신감 있게 당신 자신에 대해서 느낍니까? 즉,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How confident가 하나의 의문사로 연결되었죠. 얼마나 많은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 Wanting to fin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했다? Created a test about confidence. 자신감에 대한 검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원래대로 쓰면 뭐죠? 여기 있네요. 그대로 활용할게요. Because we wanted to find the answer. 할까? 이렇게 바꿔 쓸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접속사 때라, 이 똑같으니까 때라, want를 어떻게 바꿨다? wanting. 이렇게 바꾼 거예요.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want는 그리고 또 뭐예요?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와야 되겠죠? wanting to. 30 students took the task. 30명의 학생이 이 시험을, 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The average score was 9. 평균 점수는 9점이었는데요. 18 students scored above the average score. 자, 18명의 학생들이 이 평균 점수 이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thus 그리하여 60% of the students. 자, 학생들의 60%가 느꼈습니다. 꽤 자신감 있게. 그들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느꼈다라는 거죠. About 다음에 yourself도 제귀용법. 목적어와 주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제귀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question 1. 자, 18명의 학생들은 that, yeah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있다. 맞죠? 바로 맞습니다. True. 자, 두 번째. The hardest time in my life was my first grade in middle school.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바로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1학년. When my family moved to 군산, I had to go to a new school. 가족이 군산으로 이사를 갔을 때, move to 이사 갔죠? 나는 뭐 해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학교로 가야만 했습니다. Having no friends at school, I felt sad and lonely. 자, 학교에 친구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자, felt 무슨 동사? 감각 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원래대로 쓴 거예요. As 원인 이유, as I didn't, 아, 그냥 had 하자. 그대로 갈게요. Had no friends. 이렇게 쓰면 되겠죠. As that, I that, having no friends.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one day, I asked one of my classmates to show me her notes.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요청했습니다. 내 친구들 중에 한 명. 자, one of가 나왔으니까 뒤에 뭐가 나온다? 복수명사. 그래서 classmate. 내 학급 친구들 가운데 한 명에게 to 뭐에다 show 보여줘? show AB거든요. 요거를 뭐 A라고 할까? 요거를 B라고 할게요. 자, 나에게 그녀의 노트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he not only helped me, but also became a good friend. 자, 그녀는 나를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I have learned. 나는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습니다? that, 이하를 배웠습니다. 접속사. Asking for help.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주어, 동명사 주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is 좋은 방법이다. 뭐? 친구를 사귀는
좋은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자, 얘는 접속사의 대시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not only a, but also be 구조. 이 과에서 핵심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작가는 새 학교에서 친구를 전혀 못 사귀었어요. 아니죠. 부탁해가지고 친구 사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false가 되겠습니다.